오늘부터 서울시의 기후 동행카드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주는 다양한 교통패스들이 출시됩니다. 그런데 할인 금액과 할인 방식이 제각각 달라서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해 보입니다. 강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의 경기패스, 인천시의 아이패스, 국토부의 K패스. 모두 올해 5월까지 출시될 교통패스입니다. 하지만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서울 내 교통수단에서만, 경기패스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등 할인 적용 지역과 할인 방법, 할인율 등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같은 지역 주민이더라도 나이와 직장의 위치에 따라 최종 할인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월에 교통비가 10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6만 원 중후반대에 한 달에 다 이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생활권이 서울이고 한 달 교통요금이 6만 2천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 내 대중교통만 지원이 가능한 기후 동행카드가 유리합니다. 반면 같은 서울 시민이더라도 경기 인천으로 출퇴근할 경우 전국 대중교통에 적용되는 K패스의 혜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도 상반기 중에 출시됩니다. 다른 옵션들도 속속 공개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와 수도권 단체장들은 패스 통합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며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